2022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2022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하나되는 도민체전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남원 춘향골 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2천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육상, 보치아롬볼, 배드민턴, 수영, 사격 등 20개 종목으로 치러졌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수영장, 다목적 실내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새로 짓고 기존 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장애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처음으로 14개 시군 장애인 체육회 설립이 완료되어 치러진 대회인 만큼 각 지역의 특색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 사회통합 실현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